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동준, 김진수가 잡아놨어요. 김진수. 김진수가 끌어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공격 기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방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요? 자, 쿠니모토 들어와요. 자, 쿠니모토의 끌려 센터. 삼거리게 만들고 있는 1세코의 헤더골 3대2로 앞서는 전북입니다. 네, 결국 후반 초반 시간 막바지에 쿠니모토의 날카로운 크로스 1세코 선수가 원샷 원킬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이대로 전북의 승리로 거의 붙여둔 것 같습니다. 포항 시절부터 울산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1세코 전북에 와서도 오늘 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후반전 들어갈 때만 해도 90분경에 들어가서 표정이 좋지 못했는데 네. 이 한방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는 1세코. 볼까요? 이걸 그대로 쇄도하면서 헤더 마무리. 네, 크로스 자체도 지금 김기와 임종훈이 자지자면 중앙으로 잘 떨어졌고 쿠니부터 선수도 몸을 누이면서 가볍게 방향 돌려내면서 자, 이 골이 그대로 결승점 골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K리그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매우 높이는 1세코의 헤더골.